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감당구의 레슨 넥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곡구를 이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옆돌리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스타일의 옆돌리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배치적으로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미스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완벽하게 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옵티머스 빌리어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꾸꾸. 오늘 넥스리가 알려드릴 배치는 이런 옆돌리기 구조예요. 앞돌리기를 조금 길게 보내는 방법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1 목적구가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있든 아주 편안하게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공에서 미스를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공이 짧게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곡구를 그리는 스타일로 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빼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당구 클럽에서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곡구를 안 그리더라도 옆회전을 주고 이렇게 코너에서 출발을 시키려고 했는데 약간 짧게 빠져나가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넥슬의 레슨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런 미스들을 없애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약간 기울기로 한 포인트 정도 되는 이런 기울기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퍽당점 그리고 하단 당점을 주시고요, 쳐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편안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공 포지션도 지금 너무나 잘 맞아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점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약간 느낌에 나는 키스가 날 것 같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회전량을 아주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마저도 들어가고 여기가 마저도 들어가고 확률적으로 방수를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전샷, 일명 꼬미샷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회전을 살려서 공을 쳐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게 맞아야겠죠? 이렇게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공을 한번 맞춰보는 스타일의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전 끝까지 살아있죠? 여기가 맞아도 회전력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 공이 1 목적구도 마찬가지고요, 공을 쳤을 때 어디론가 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공의 포지션 뭐 이런 부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세게 쳐서 1점만 맞추자는 이런 스타일의 공을 저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략하게 제가 옆돌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키포인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각 정도에 떨어져서 저 가운데 포인트에 있는 옆돌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스트로크, 자, 퍽당점을 이용한 옆돌리기 스트로크였습니다. 당점은 하단 2팁 정도, 그리고 옆으로 주기 때문에 왼쪽 회전 1팁에서 2팁 정도 주시고요. 스트로크는 어떻게 해요? 퍽 당점을 주고 쭉 넣어주시는 거예요. 약간 최성원의 롱샷 스타일로 쭉 넣어주시면 곡구가 없이 편안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넥스리가 좋아하는 회전력을 이용한 옆돌리기였어요. 회전량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맥시멈 회전에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맞았을 때 공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께는 8분의 6 두께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땅 던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 목적구에 내 힘을 다 실어 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제 공의 회전이 아주 맥시멈으로 먹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구 클럽에 가셔서 한 10번 정도만 연습을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주 편안하게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께는 8분의 6 두께, 그리고 회전력은 더 밑에 한 2팁에서 3팁 하단 당점을 주시고요. 그리고 회전은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던져주시면 자연스럽게 맥시멈이 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옆돌리기 배치, 확률적으로 편하게 맞출 수 있는 스트로크와 당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